설립을 위한 주민 토론 자장을 맡게 되셔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시설이 복지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화장시설을 도입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경험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는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이천시에 화장시설 건립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또 우리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봤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장님이 이 화장시설 건립이 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화장시설 건립을 빠르게 또 정책적으로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또 오늘 논의된 말씀들을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또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신속하게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발제를 맡으신 우리 김현 박사님 또 패널을 맡으신 우리 대표님들 오늘의 그 내용들이 토론과 발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매우 또 발제되고 또 토론되는 내용들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그 이 토론이 정말 알찬 자리로 진행될 것을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발제를 맡으신 우리 김현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근의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좀 확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발제하신 분이나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이 또 답변하실 내용들은 또 답변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경제복지재단의 김현 박사님께서 2020 화장시설 건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저는 경기도 강사계획을 두 번 수립했고요. 중앙정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화성시 사례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백산공원 활용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 또 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민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갑자기 부담감이 확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우리 지역의 화장시설이 관련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돌아가셔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화장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천시에서의 화장실 상황이 어떤지를 좀 경기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천시에서 화장시설을 건립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전적으로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시민들께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시면 시장님이야 담당자들께서 아마 수렴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화장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작년도 3월이었어요.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환자는 무조건 화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화장실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지 못한 그 시신들을 막 냉동고에 보관하고 이렇던 상황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발제자로서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과 그리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방금이나 가능이라는 설명을 간단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 추진 방안과 단독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에 이미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요. 저는 주로 특성을 장단점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단독 추진 방안입니다.
부천시의 어떤 우리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관내 가상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지역 주민 우리 스스로의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부지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좀 감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을 진행할 때 행정 절차가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립 후에도 안정적인 가장 서비스 공급과 파생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면에 이제 단점을 얘기한다면 이웃 이천 지자체와의 어떤 부지 선정에 따라서 갈등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이미 일례로 우리가 그 수정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멈춰준 이유 중에 하나도 여주시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주민 포럼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식, BTO 방식이나 BTL 방식으로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단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할 때 국가가 예산의 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에게 건설을 부담시키고 이후에 민간이 투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가 공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면은 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서 공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지자체를 가지며 지자체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운영 방식이 있고요.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지자체를 가지며 민간에게 직접 운영하여 건설비를 회수하는 요런 방식이 있습니다. 왜 종종 많이 늦죠? 고속도로 같은 데서 통행료가 구간은 짧은데 비싸다 싸다고 감론을 받기 위해 계속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 소문남입니다. 저는 화장시설 부지 선정 방법 중 공모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방식을 통한 화장시설 부지 선정의 필요성입니다. 공개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인 신청으로 사업 선정지를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모 방식의 특성입니다. 우선 공모 방식의 장점은 화장시설의 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 주민 합의와 타당성을 보증할 수 있으며 개방적인 방식을 통해 투명성은 물론 주민의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시설의 확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방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신청 지역에 사업 선정지가 한정되는 지역적 한계성이 있으며 인센티브 등 보상안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주민 갈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번 또 이제 추진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시에서도 또 논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공모를 할 경우에 그 해당 마을에서 또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뭐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뭐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마을이 유치가 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의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방법에는 해당 선정 마을만 했는데 그래도 주변 마을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 여기서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시에 한번 건의하셔서 슬기롭게 이렇게 한번 헤쳐나갑시다.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인식을 바꿀 때에는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그 한백산 초보공원 만들 때 바로 인접한 수원 서울시를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했는데 한백산은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을 한 과정에서 호매실이 대규모로 개발이 됐고 그게 이제 설치를 하려고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호매실 주민이 들어왔고 호매실 주민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주민들의 그를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장에서 나오는 것이 유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경기도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를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했었는데 화장시설에서 나온 그 무해한 그 거의 무해하고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것들은 비상무수 뭐 이런 것들은 담배꽁초 한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PPT 자료에는 썼지만 그 얘기를 발표하는 못했는데 사실 31개 시군이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시와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지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이 있었을 때 경기도가 그런 시기를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같이 경기도들도 같이 참여했던 이 과정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경청만 하려고 자리에 왔는데 무겁게 또 마이크를 잡아봅니다. 저는 쭉 비판과 그동안의 그 지난 4년 동안 아픔을 같이 했던 수정이 이자 윤태리입니다.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픈 마음을 넘고 이 자리에 오긴 했는데 오늘 포럼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활발하게 좀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서 아쉽긴 합니다. 이 포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중과 소비자들이 질의응답을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 오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정리에 뭐 인근 지역에 여주 지역에 뭐 절속으로 뭐 잘못되지 않았는데 행정이 그거는 지나간 4년 5년 동안 그 경험이고요.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행정적인 차고 내지는 경기도 강가를 통해서 변화에 없는 그런 행정을 했다라고 해서 전면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불구하고 저는 김한식 의장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부산 지역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광역으로 갈지 단독 추진을 할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그 저희 같은 동네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태 이은영 관장이나 우리 또 송 팀장 저하고 4년 동안 정말 피눈물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신혜진 위원장님도 저 같이 위원이 돼서 여주분들하고 대표가 돼서 토론도 많이 했고 협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동네처럼 수정에서는 제3의 수정이 나오지 않도록 제2의 수정이 나오지 않도록 광역을 갔던 단독을 갔던 여러분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특히 의장님께 김하시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또 시력도 많이 겪었고 특히 우리 수정이 마을 200여 분들 상처받은 거 누가 책임집니까? 밝기 없는 얘기겠지만 또 의지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혜진 의원님 잘 아세요. 불치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불치병을 얻어서 정말 참 남자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잘 하시라는 뜻에서 제2의 수정이나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말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사장님 네. 잘 숙제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면서 지금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어떤 얘기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벌써 그 단을 통해서 실패했죠. 아, 네. 그 전에도 그렇죠. 요번에 수정돼서 역시도 뭐 실패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까 수정이 김태린 이장님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네? 여섯 군데에서 월포리, 어성리, 수정리, 죽당리, 구실적 고백리, 안평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걸 분석을 해야죠. 민원이었죠. 맞습니다. 민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 민원에 대한 부분을 네,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추진위원장이 사과를 해서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죄송하다고 마을 주민들한테 인사를 해야죠. 맞습니다. 마을 전체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좌장님 비롯해서 발사인 토론자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그 이후에 제2, 제3에 피해보는 분들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 발자장을 분들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아까 길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의장님께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또 관계자들, 또 시청의 그 주무부서 관계자들께 제2의 수정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아주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다는 얘기죠. 토론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진행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의장님께도 제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수정에게 어떤 거를 어떻게 보상하니 보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음성 원당위에 가축분열처리장 설치했잖아요. 네? 월풀이하고 원당위하고 어디가 더 가까운지 아세요? 월풀이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했잖아요. 네? 지난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충분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죠. 다 끝나고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정위원 실패를 했지만 그런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나와줘야죠. 그래야 앞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올바로 가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제가 좀 기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문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단의 생활의 또 주민자치의 이런 또 길거리에서도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마이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죄송하고 이천시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